裁政権が長かったんですね。で、独裁政権に対する民主化運動が、学生運動を中心にあって、で、これが ある程度、政治も権力も変えるような、そういうふうな、ある意味で成功した、そういうふうな事例があるんですね。で、やっぱり経済的な面でも、やっぱり貧富格差問題とか、いろいろあるので、そして、特に経済危機、アジアの経済危機だった IMF の時期の場合は、結局国民の力で乗り越えたんですね。だからそういうふうな経験の重ねの中で、やっぱりこれを国民にもっといい仕組みを作ら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ふうな、やっぱり市民運動ということがあって、それでこれを助けるための制度作りを政府に対して要求する、それでできたのが、最初できたのが社会的企業育成法っていう法律ができましたね。実はアジアの経済危機前にも、やっぱり特に都市の中で貧困層が多かったんです。でもこの貧困層をやっぱり助けるために、そういう地域運動というか社会運動があったんですね。で、そういうふうな活動家たちと貧困層が結合して、いろいろ民主運動というか貧困運動をやったんです。でもその欲求ばっかりじゃなくて、やっぱり自分たちも自立し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自ら生産者協同組合とか信用協同組合とか、そういうふうな活動家たちと貧困層が一緒に勉強したり、それで、地域の中でいろんな実践をしてきた、やっぱりそういうふうな実践の蓄積があるんです。例えば代表的なのが、ソウル市のカナクにあるカナク住民連帯、ソウルの中でも一番同じ地域だったんですけども、そこの活動してきたカナク住民連帯が韓国で初めて地域政府ネット作りをやっていたんですね。言えば仕事作りも重要になるんですよね。なのでそういう地域の中のニーズを把握して、これに対応する、そういうふうないろんな仕事作りとか、男性の方はやっぱり建築系が多かったんですね。家の修理とか、建築現場で例えばそういう下請けみたいな感じ。女性の場合はやっぱり構成、家で自分でやるとか、そういうふうな経験が多かった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ふうな経験を持っていた女性たちが集まって、法制の協同組合を作ったりとか、そういう人たちがこの後進出したところは、やっぱり地域で必要なサービス、例えば介護とか、医療関係とか、だから男性の場合は建築から清掃分野とか、やっぱりメンテナンスとか、そういうふうな分野、そしてそれでお弁当とか給食関係の仕事とか、社会的育成法の中でも特に青年、若者を育成がインキュベーティングする、そういうふうなセンターが全国にできました。やっぱり文化芸術系が多かったんですね。そして教育関係、だから例えば学校の放課後保育、もう一つ面白いのは流通関係、例えば農産物とか都市と農村の交流、協同組合基本法ができることによって、重要なのはやっぱり当事者が自分たちの課題を解決するために、やっぱり協同組合を作ったりするケースも結構増えたんですよ。もっとだから例えば自然に触れたいとか、自分の子供をもうちょっとなんか自由に育ちたい、やっぱりそういういろんな社会的に課題を解決するためには、韓国ではやっぱりコミュニティをどう復元するか、コミュニティを活性化するかが一番の課題として現れたんです。だからそういう関係性を作るためには、やっぱり地域の中でやっぱり会う場というか、住民自治という関係性を作らないといけない。定期的で頻繁にこれを良くするようなニーズとかサービスが、商品があれば、これをそしたら組織を作ってこれを提供しましょうということで、いわば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が成り立つわけなんですね。やっぱり知らない人がサービスに来るよりは、地域の中でも知っている人がそういう互い
あのこのサービスを提供するのが安心でしょ。例えば今あの科学準備連帯が共有喫煙を作ってるんです。一人で食べる人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一人暮らしの人が多くな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で、一人暮らしの一番の問題は、問題というか、まあ、やっぱり地域の中での関係が断絶されている。そしたら自分が困った時に、なんか助けをあの誰かにする時にはすごく難しいんですね。だから、まあ、緩やかな関係でもつながった方が自分にも安心安全というものがあるんですよね。だからその一つとして、例えば給油キッチンで、給油キッチンで一緒に自分が食べる分、一人で作るのはなかなか難しいんじゃないですか。それを一緒に作って、自分の一週間の分を、例えばおかずをあの用意して帰るとか、一緒にご飯を食べるとか、そういうチャンスができる。そしてその中で話し合う場ができる。やっぱり人間があの互い、みんなあの良くするために実は経済やったと思うんですね、もともとは。実は経済って互いが得になるということをやっぱりやらないといけない。わざわざ社会的経済を合体しないといけないようなあのことまでできたというのはすごく悲しい話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未だにあのやっぱり制度に頼るとか、やっぱり行政に頼る、あそういうふうな体質なんですよ。補助金がなくてはやっぱり続けられない、そういうふうな社会経済関係の組織が多いわけなんです。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한국의 자활은 자활 사업, 자활 운동은 1970년대 도시 빈민 운동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그 당시에는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달동네라고 해가지고 도시 빈민 거주 지역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 위한 그런 일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89년에 처음으로 이제 자활 생산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10년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을 해요. 가장 큰 어려움은 자본과 사람의 부족 때문에 이제 그때 마침 한국에서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지원제도가 포함이 되면서 이 생산공동체가 이제 말하자면 제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생산공동체에서 자활후견기관 혹은 자활공동체,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중앙자활센터는 그런 제도화된 이후에 전국적인 자활사업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사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조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돕는 그런 기관이에요. 나라에서 지정한 기관에 가서 일을 해야지만이 생계비를 주는데, 그런 사람들 보고 이제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고, 구체적으로는 그런 조건부 수급자가 참여해서 일하는 곳이 지역자활센터예요. 지금은 전국에 249개 지역자활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그 광역시도단위, 시도단위에 14개 광역자활센터가 있고,
저희 중앙에 이제 주간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응.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는 사업단, 응. 사업단이 전국에 한 2,500개 정도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사업단을 거쳐서 창업한 거를 자활 기업, 예전에는 자활 공동체로 가다가 지금 자활 기업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1,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최저 생계비에 가장 많이 받는 분이 최저 생계비 한 80% 정도를 받고 있어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요. 또 지금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정책을 좀 바꿔서 좀 최저임금 정도는 지급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자활을 이야기할 때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시작 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자활 사업, 자활 운동이 안고 있는 과제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정부에 의해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예산상으로 뒷받침이 되면서 많은 성장을 일으킨 건 사실인데 제도 의존적이라고 하나요? 그런 현상이 지금 굉장히 커서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시작을 하지만 인간 사회적 경제 운동으로서의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한국의 자활 사업이 안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보조하는 게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활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일단 실패 경험을 해본 분들이에요. 단순히 그냥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가정이 파탄 나거나 그리고 이제 알콜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소위 중복 사례 관리 대상자들이 많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모자 가정이나 이제 미혼모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예. 최근에 원래 자활센터에는 그런 분들이 대상자가 아닌데 그분들은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인데 지원하는 내용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제 아무래도 일자리 패턴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다르고 도시에는 아무래도 사람들도 많이 살고 일자리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이 좀 많을 것이고 농어촌 쪽에는 일자리도 적으니까 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를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자활사업으로 많이 하고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을 올리는 그런 시장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서비스를 많이 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 지역재활센터는 원래 사회복지 시설이에요. 그런데 사회적 경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고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격을 가진 지역재활센터를 통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게 좀 독특한 것이고 아마 세계적으로도 좀 귀한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제법 오래 생존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참여 주민들이 연극을 이제 주 비즈니스로 해가지고 자활기업으로 유치하는 곳이 있고 희망나름이라고 하는 그 쌀을 배달하는 자활기업이 있는데 규모도 매출액이 한 100억이 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고 종사자도 한 1,000명 정도 되는 큰 데가 있죠. 그 사업의 특징이 그 저소득층한테 정부가 지원하는 쌀을 그 수급을 받는 저소득층이 배달을 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자립을 한 케이스예요. 비슷한 케이스로 이제 그 집수리 자활기업이 있는데 이름은 이제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근데 비슷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집을 고쳐주고 뭐 도배장판이나 에너지 창호 시공이나 보일러 시공이나 이런 걸 해주는 자활기업인데 그것도 역시 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그 우리 참여자가 이걸로 자립을 한 경우죠. 그것도 한 1,000명 정도 일을 하고
매출액도 그건 한 200억 이상 되죠. 예. 우리나라만 한 독특한 그런 사례가 탈북사업단도 있을 수 있고 노숙인자활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예. 일단 탈북사업단은 주로 커뮤니티를 유지하도록 하는 네. 사업단을 많이 해요. 홈리스는 홈리스도 역시 워낙 그 진입 경로가 워낙 다양한 데다가 네. 오래된 게 있어서 심리치료를 병행하도록 반드시 네. 네. 그렇게 해서 심리상담을 전담하고 일자리 연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슬로우 네. 하고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과 다른 나라에서 보는 사회적 경제는 약간 어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는 굉장히 제도화되어 있어서 네. 역동성이 많이 줄어든 이런 면이 있고 그 대신에 정부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게 좀 제도가 굉장히 활발한 이런 편인데 자활사업은 그 두 가지를 다 아우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경로는 비슷한데 그것이 이제 그 결과가 사회적 경제 기업인 자활기업을 만드는 이런 경로를 통해서 소위 창업 모델로서의 사회 복지 사업이고 그것이 바로 그 사회적 경제 담론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면에서 좀 독특한 그 모델이 아닌가 싶어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 협동조합을 이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 중에 세 곳이 있는데 제과제빵 발달장애 청년들이 쿠키나 이런 것을 만드는 제과제빵을 담당하는 둘이 하나라는 사회적 기업과 그리고 청소년들의 성에 관련된 인식을 같이 이제 개념을 익혀가는 따뜻한 마음 청소년 센터라는 사회적 기업 그리고 문화예술의 기획이나 아트테라피 치유 사업을 진행하는 문화예술 협동조합 곁에 위기청소년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일반 상담하고는 다르게 아이들이 상처를 집단 상담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이 안에서 자신의 상처를 글로 써내려가는데 그게 한편에 이제 시가 되는 작업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쓴 시에 곡을 붙여서 그거를 또 이제 밴드로 공연을 형태로 다시 선물을 해주기도 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내면의 역동이라든지 심리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보기도 하고 아이들이 쓴 시를 통해서 이제 뭐 타인의 시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내가 짊어진 짐이 이게 너무 혼자 무거운 게 아니라는 그런 네, 그런 마음도 가져가면서 첫째로 둘이 하나라는 사회적 기업은 여기 지금 보시는 카페랑 제과제빵 시를 전담해서 예, 맡아주고 계시고요. 그 지역에서 발달장애 청년들이 이제 쿠키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그 모체 역할을 해주시고 예, 드림키퍼즈 안에서는 제과제빵과 지금 바리스타 쪽의 영역을 맡아서 교육사업도 진행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따뜻한 마음 청소년센터라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그곳에서는 뭐
청소년들 안전 예방, 뭐 흡연, 금연에 관련된 교육, 그리고 이제 성문화 교육, 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외부로 이제 따뜻한 이제 외부에 나가서 학교에서 진행해야 되는 사회적 기업 관, 그 성에 관련된 교육은 다 따뜻한 마음 청소년센터에서 진행을 하시고, 저희는 요 드림키퍼즈 안에는 성문화 체험관이 있어요. 라운딩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이제 성인문학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네, 성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문화예술협동조합 곁에라는 곳이고요. 곁에요? 네, 10년 정도 된 마을기업이에요.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네, 마을기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테라피 역할을 10년째 해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문학을 가지고 이제 마을을 덮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제작을 하고 그 그림책을 가지고 연극으로 만들기도 하고 네, 그렇게 다양한 치유가 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탈북에 관련된 연극을 기획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청소년들이 쓴 시를 가지고 시 콘서트 같은 것들을 기획한다거나 네, 실제로 시테라피를 진행을 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혹은 아버지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로 인해서 본인이 이성교제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런 시테라피와 연동해서 성인문학을 같은 축에 놓고 같은 선상에서 구동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그 기저에 데이트 폭력이나 저희가 그런 가스라이팅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들에 대해 현황을 전달한다기보다는 저희 출발점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잘 건강하게 지켜내는 것들, 그래서 그 기준 안에서 상대 역시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수준을, 내면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 생리에 대한 인식 개념까지도 건드려줘요. 그래서 그런 생리나 이런 것들이 불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신호를 보내주는 어떤 신호인 거고, 그게 어떤 의의를 담고 있고 어떻게 그것들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런 인식 개선 쪽에다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어요. 수익이 내면적으로 막 많이 발생해서 자립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내부적으로 의미 있고 건강한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성문화 쪽에서 저희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괜찮은 수업을 끝나고 괜찮은 씨앗을 먹는데, 그런 괜찮은 씨앗을 제가 제빵 쪽에서 제작을 해준다거나, 저희가 탈북과 관련된 연극을 할 때 북한에서 먹는 그 통일빵을 이제 먹물을 활용해서 제가 제빵 쪽에서 만들어준다거나, 예. 그래서 문화에서 공연 보러 오신 분은 카페에서 음료도 사드시고, 그리고 이제 성문화 교육에 들여보내놓고 어머님들은 또 카페에서 이제 여가 시간을 즐기기도 하시면서 두 개, 세 개 간의 서로 콜라보 효과들이 네, 안에서 그런 역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중국 동포분들이나 탈북자들이나 문화 다양성으로 한국에 와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도 하고요. 특히 탈북자는 사실 남한과 북한은 우리나라가 이제 갈려있는 상황이고 사실 우리 동포인 입장인데 네, 그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갈라져 있고 남한으로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에서 당신의 가족들을 대단히 많이 그리워하면서 또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몸은 편하지만 마음이 불편한 그런 것들을 한국의 아이들이 조금 가늠해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상상을 좀 해보기도 했고요. 실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통일에 관련된 연극을 하면서 그 북에 딸을 두고 온, 청소년 딸을 두고 온 이탈주민을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함께 토크도 진행을 했었어요. 자립은 사실상 발달장애이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고요. 마을에서 발달장애 아이들이 그래도 자기 밥벌이를 하고 어딘가 이제 소속이 되고, 그리고 제가 제빵을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이제 문화예술 체험 같은 것들을 지역 안에서 시켜주고 계시더라고요, 대표님이.
농어촌이 점점점 농어촌 사람들이 사람들이 농어촌을 떠나고 농어촌이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모인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농어촌에 살고 있는 현재 청소년들이 그 지역을 떠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이제 93명의 청년들이 함께 만든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지역 안에서 새로운 활동들을 만들어내면 어떨까? 근데 그 활동이 기존의 농업이나 어떤 업 이런 것들이 아니라 농촌이랑 어촌 안에서의 어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지금 기반을 잡고 있어요. 효자 열려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부터 효심이 깊은 그런 고장인데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장독이 있고 거기서 담은 장들은 풍미가 되게 깊다 이런 스토리를 간직한 것이에요. 그래서 효심 플러스 500년 동안 내려져 오는 어떤 깊은 맛, 그래서 요걸 아이들이 찾아냈고 저희 팀들이랑 그 다음에 저희 디자이너들이 아이들이랑 이 기존에는 막 되게 대용량 제품들만 만들어서 판매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소포장 제품들을 저희가 디자인하고 패키징해서 이제 펀딩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네. 북한하고 맞닿아 있는 땅이에요, 강화도는. 근데 거기에 북한에서 넘어오신 이제 분들이 강화도에 살고 계신데 그 어떻게 실향민이라고 불리는 북한에서 넘어오신 그 할아버지들이 기억하시는 지역에서의 어떤 추억이 담긴 음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발굴해내서 그 할아버지들의 이야기와 함께 이제 이 레시피북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에어비앤비 같은 야놀자 같은 기업이랑 함께 마을 여행 프로그램을 지금 짜고 있어요.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이 실제로 여기서 살아왔던 그 경험들을 스토리로 엮어서 마을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공동체 문화가 많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돼 온 곳인데 지역에서 저희랑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공동체, 협력, 연대, 뭐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서로가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걸 위해서 희생해 라는 게 기본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어떤 협력이 되게 어려워요. 돈들이 기존의 어떤 기득권들,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그 지역에서 힘이 세신 분들, 목소리가 크신 분들, 그분들이 이 지역의 돈들을 다 가지고 가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이런 일들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함께 이런 일을 해봅시다 라고 하면 이건 내 돈인데 너희들이랑 일을 하면 내 돈을 뺏기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북한이랑 우리가 문제가 많아서 그런지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와 사회주의 경제라는 걸 구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 엄청나게 요 몇 년 사이에 증가했는데 80% 이상은 수익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주변을 보면 보조금이 끝나는 그 보조금 기간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그냥 이 협동조합은 버리는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 안에 굉장히 많이 뭔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일할 만한 진정성 있는 파트너들을 만나는 게 저희처럼 작은 곳들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에서 막 이런 것들이 돈도 돌고 그 다음에 막 지원해주고 이러니까 이제 나오는 방식들은 다른 나라에서 잘 되고 있는 걸 베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떤 문화를 기반으로 이런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지 그 장기간의 역사는 가져오지 않고 그냥 이 모델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 과정이랑 이런 연습들이 주어지지 않고 정부랑 이제 기업들이 다 그냥 모델만 가지고 와서 너 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런 걸 무작정 하고 있고 우린 실패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보조금이랑 지원금들을 받으면 가장 많이 쓰는 게 1년 안에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연습 과정도 충분히 갖기 힘들고 어떤 대단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포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조금 내년에도 받아야지 되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실험을 해보기보다는 안전한 거 계속 그런 것만 찾고 있어요. 외국인 분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그러니까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지역에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어른들이 외국인들을 우리 동네로 불러들여서 뭔가 하는 거를 그렇게 개방적으로 생각하시지 않더라고요. 한국의 어학당, 네, 대학교마다 있는 어학당이라는 곳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한 3일 정도? 3일 정도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 지역 안에 주민들하고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올 겨울부터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외국인 대학생들이 청소년들하고 뭔가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처럼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애들을 위해서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뭘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주민들의 인식은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되게 우호적으로 바뀌어서 그런 시도들을 몇 번 하다 보면 정말 그냥 한국에 온 관광객들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지금 저희가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Mondragon Team Academy, which is basically creating not only entrepreneurs, but as a team. So we call that teampreneurs. So we have two coaches from Spain that are always actually here in this whole lab working with us. And they're from Basque Country. I was asked from G-Chef to invite a keynote speaker from Mondragon. At the time, the Mondragon University recommended one guy for the keynote speaker that was the founder of MTA. When I listened to the concept of MTA, I thought it could be a good one of the good solutions to solve the kind of challenges. How to train people as a real cooperative members? How to improve and change the operating process of cooperative. The people-oriented company, including cooperative model, have to be different from in operating process. A conventional Mondragon program as a bachelor degree program in Europe needs 4 years, but it was impossible to apply original version inside the Korean universities. So we transformed, we amended some programs into short term, 5 months program. In case of original program, students keep going their project for 4 years. After graduating from their course, some of them keep going their project as a real business in real market. Few students keep going their own business in reality. We have two strategies. The first one is to start full original programs in Korea. Second strategy is to expand this program to real business reality. Korea society
in a lot of aspects, their introduction and their understanding of cooperative movements is much more newer, as a newer movement. No matter how much society and the people within it want to partake in establishing cooperatives, that if you don't have the financial recognition, the backing from institutions like banks, then you're going to have a significantly harder time. It's a very traditional society, it's very structured, it's a very homogenous society. So innovative levels of thinking and sort of discovering new, trying new things are a little bit slower to implement here in this country. Sticking out or sort of becoming an outlier within society is, it's much better now, but it's not very highly looked upon very well. So because of this, MTA in its philosophy, in its very basis, it challenges the very notion of me feeling like I have to belong somewhere as opposed to me trying to think outside the box. It's not about you creating your own business and making a lot of money. For me, what's important is what the entrepreneurship spirit can teach an individual. It's about discovering your passions. It's about using that passion as a stepping point into really creating something that you want to do. So we work with sort of at-risk youths. They cannot adjust to society. A lot of them have been sort of shunned from their communities. And our first interaction, how we get to meet the youths, is because they've committed some kind of juvenile crime. The incident that they have done requires some level of detention, then they get sent to facilities like ours. So by law, our youths are supposed to stay with our organization, our facility, for about 6 months. Where I focus on is more about kids gaining specific and necessary life skills to become self-sufficient. So that maybe perhaps with those who are interested, they could create their own businesses, they could at least try with some kind of backing provided by our organization. And that's why we decided to collaborate with Mondragon Team Academy to sort of give them the necessary skill sets to try and understand what entrepreneurship and startups are. Okay. So basically with the youths that we're working with right now, our main objective is for them to have basic needs. So what our basic needs, our criteria is employability. Mm-hmm. Being able to identify your needs, being able to overcome extreme difficulties and challenges and to reorganize your plans to continuously challenge yourself, I think is a basic mindset that an entrepreneur must have. So now, if we want to create a new business, we really need to understand the specific needs of the target that we want to satisfy. A lot of our youths have a lack of skill sets and psychological hardships where they lack empathetic skills. And they created, right now we're doing traveling, renting out camping equipment, creating a platform for student designers who want to sort of create and show their designs that they want to do. You have to start with very simple things, and for us, our kids going through the planning stages, creating a business plan and a business model is something that's something that they've never done before. Para que sea
este una pregunta como un modelo que este tipo de economía y este tipo de sistema también pueden existir. Somos ahora somos 10. En el inicio empecemos con 4. Ahora estoy trabajando con una persona del País Vasco. Para empezar una empresa cooperativa en Corea, hay que empezar con explicando qué es cooperativa, qué es la cultura cooperativa. Yo ahora estoy usando para explicar mi modelo, por ejemplo, Mondragón, o Bolonia, o muchos cooperativos, movimientos cooperativos, cooperativismo en Japón. No podemos traer el modelo de Corea todavía en este momento. Ahora yo pienso que no estamos vendiendo solo comida española, que ahora estamos vendiendo la cultura. Que, como se dice, yo quiero que nuestra cultura de labor, que tiene alguna relación con cultura de gastronomía en País Vasco, por ejemplo, usando el ingrediente buena y, como se dice, esperan para hasta que hervir, hasta que sea, como se dice, hasta que se cambie delicioso. Esperamos tanto tiempo para eso. Para nosotros, más que venta, el valor importante es cómo sienten los trabajadores y las personas que sienten en nuestro zona y nuestro ambiente que hemos hecho. Y esto, como se dice, también que tiene relación con la cultura gastronomía de País Vasco. Siempre intentamos usar los ingredientes de local y como siempre vamos al mercado tradicional y comprando los productos de mar, productos de la agricultura de campo y esto cocinamos, esto con estos ingredientes cocinamos y lo servimos a las personas. No usamos azúcar, ni GMO, ni algunas harinas que hacen las factorías para hacer las comidas deliciosas. Y solo usamos aceite de oliva, ni usando algún aceite de la soja o de la factoría. Y usamos más de 20 ingredientes de locales. Ahora tenemos 2 restaurantes y una cafetería. Un restaurante y una cafetería empezamos este año, hace meses. Let me give you 2 reasons why I think those 2 names, Kalpalani and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should be related. First is Kalpalani's idea lies in the society as distinguished from both state and market. Kalpalani was a very sincere, committed socialist, but he was never a Marxist and he was not a communist. And what he was strongly opposed to was state socialism. But as everybody knows, he was also very much against that market fundamentalist kind of regime. So what, in his view, the real economic activities of people and society as a whole, it should be based upon the actual relationship of those who are living in the real world, and that's the area that he called society, the area where the lives of the real people are actually being realized. So state and market, those are not entities, those are no more than just functionary institutions. Real
really helpful and humane and sound economy should be based upon the actual relationship of the people living in the real world. And second reason is his very original idea about the definition of economy, he clearly distinguished two different definitions of economy. First one, monetary economy, and he alternatively suggested entirely different definition of economy, which he called substantial definition of economy. How to provide those things that are necessary for the good life of me and us. You know, I heard that some of our friends in Latin America is calling it buen vivir. Its real purpose is how to provide for the buen vivir. So I think that's the absolutely essential contribution of Karl Polanyi's. The tradition of helping each other and helping oneself and so on. Those traditions, traditions from the pre-modern era, are almost without exception, are very much deeply involved with the undemocratic culture and way of life. People in there should be involved in the very hierarchically organized kind of relationship. Women and some other minorities are entirely excluded. It should be understood as a very modern kind of invention rather than just the continuation of the old tradition. There was no kind of some orchestration of different various type of activities into one philosophical or theoretical direction. So I think that is something very missing in social solidarity economy in Korea. But one thing unique about the social economy in here is, as I have said, it's quite a recent innovation. But the development in here was more or less led by government people. You know, sometimes it can be very effective and efficient in, you know, they're pulling out those various resource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But so, some other times, in some other aspects, it has some, you know, it has its own problem of, usually called the top-down kind of problem. One missing, very painfully missing thing about element in the, in further development of our social economy is the philosophical and theoretical view. In the long term, it is providing the absolutely essential elements for keeping the integration and keeping some kind of consistency within the ecosystem, so that this social economy as a whole can be developed into an ecosystem as such. They do not admit the identity and integrity of social economy as such. Different actors and different subfields of the social economy in Korea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different government ministry. I do have some strong confidence in the future of the solidarity economy in Korea, because the basically I do believe the goodwill of the government people, they really want to see some social innovation and some flourishing of the life of the ordinary people. They, without doubt, most of them are very full of goodwill. So that's one thing very positive. And also, activists and the researchers in Korea, imbibe, they are full of energy and hope. What struck me as a very big surprise is the resilience of standing again. Just spending 6 months or just 1 year, they just, you know, brand new activists can come back to the front and so on. But, that's another thing that I have a strong hope in the further development of Korean solidarity economy.